쪼꼼씨 농장 브이로그. 김장배추 심은 지 13일 차예요. 오늘은 꿀 같은 비가 아주 반가운 날이네요. 저희 기차밭 농장 풍경이에요. 김장배추, 김장무, 서리태콩, 가을홍 감자, 멕시코 감자, 그리고 꿀고구마가 있어요. 김장배추와 무가 해충 피해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가뭄과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네요. 2주 가까이 비가 안 와서 김장배추밭 물 관리하느라 애먹었어요. 몇 개는 죽거나 병들었네요. 비영도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주 잘 크고 있어요. 내일이면 딱 2주 차인데요. 배추밭에 1차 추비를 줄 거고 또한 반제도 해줄 예정입니다. 안 나온 거 꽤 되는데? 안 나온 게 꽤 되는데? 이번에는 날이 너무 더웠고 비도 안 와서 많이 힘드셨죠? 가을 김장 농사 하시는 여러분 모두 같이 힘내봐요. 아, 이거 봐. 나 신기한 거 찾았어. 이건 따먹었는데. 이건 나오는 거. 자기야, 나 신기한 거 찾았어. 이거 봐, 씨, 씨. 이거 파란 거 씨잖아. 그래? 요거 뿌린 건데. 이 껍데기인가 봐. 아하하, 너무 웃겨. 껍데기가. 이게 왜 안 나왔을까? 그치. 근데 이 무순을 옮겨 심으면 살까? 한번 해볼까? 이게 잘 나볼려나? 이식에 쓸 때 나올려는지 모르겠다. 다 살았다. 지금 보름 동안 방제를 전혀 안 하니까 벌레가 다 먹었잖아. 못 쓰지. 얘도 그렇고. 통한 게 별로 없잖아. 배추밭에는 이런 식으로 점적꽃을 설치하는 게 좋은 게 나중에 배추가 크게 되면 물 주기 할 때 이 위에서 뿌려주게 되면 저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거든. 그렇게 되면 이 밑에가 오므라들었을 때 나중에 빠지질 않는다고 물이.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관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렇게 점적꽃수를 깔아놓고 밑에서 물을 줘버리면 이 비닐이 안쪽으로 해서 차근차근히 한 방울씩 스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습도가 오래도록 유지가 된다고. 근데 위에서 뿌려버리면 이 비닐이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간다고.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안쪽에는 습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적코스가 특히나 배추 재배할 때는 거의 필수란 얘기죠. 배추 방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13일 된 밭인데요. 처음에 정식을 하고 사흘 만에 1차 방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2차 방제까지 마친 배추입니다.
보시다시피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먹은 게. 자, 그러면 옆에 방제 안 한 밭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벌써 상태가 구멍이 숨숨숨숨 뚫려 있죠. 이거는 앉아서 아예 벌레들이 다 식사를 맡았네요. 이렇게 덜 자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성장이 더딜 뿐 아니라 정상적인 배추를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배추 심을 때 이걸 보시면 여기처럼 흙하고 비닐이 공간이 떠서는 안 돼요. 밀착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구멍을 넓게 둥그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파리가 이 비닐에 닿아서 이게 다 타버리기 때문에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이만큼 넓게 뚫어주고 그 다음에 흙을 이 밑에 얹어줘야만, 비닐에 닿지 않게 얹어줘야만 이파리가 햇볕에 마르지 않고 잘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 심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비록 옆에 잡초가 많았고 홍 쪽에도 벌레가 많았을지라도 배추를 심고 나서는 이 콩하고 이쪽 고랑 쪽에 방제를 같이 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벌레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질 않죠. 지금 배추하고 무하고 콩이 같이 있는데요. 여기는 수로고요. 여기는 남해밭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해충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쪽을 해충 퇴치를 안 하고 내 밭에 무하고 배추만 방제를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어차피 다 넘어와서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해충 방제를 할 때는 내 밭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까지도 다 같이 해충 방제를 해줘야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하는 거는 이쪽에 흙가마를 심고 흙가마 바로 옆에 배추를 심었어요. 이쪽 고랑은 해충 뜯어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름이 됐는데 이 흙가마라는 게 이파리하고 줄기에서 해충이 싫어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해충들이 안 꼬여요. 흙가마에는. 그러니까 얘가 해충 마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는 저쪽도 맨 끝에는 흙가마를 심으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콩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저쪽은 방제를 더군다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휘까마 옆에 배추 심어가지고 해충 피해를 최소화시킨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